알기 좋을 게 뭐 있습니까? 경기 신용금. 카지노 이용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카드인 콤프. 일반 음식점에서도 쓸 수 있는 이 적립카드에도 상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. 손님들이 제한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게끔 밥을 먹고 숙박할 수 있고 하게끔 해줘야지 300만 원이 한 달에 어서가 그리고 1인당 하루에 8만 원밖에 못 쓴다고. 그러니까 요 콤프 시절 끝나면 또 장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. 여기는 집세는 비싸지, 인건비 비싸지. 한데 여기 집세가 강남 강남 집세. 저도 강남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이 정도 거기 다 250만 원. 지역 경제를 지탱해주던 카지노 노숙자들은 정말 사라진 걸까? 새벽에 10시, 7시 돼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. 겨울이거든요. 지금은 이제 쨍하지. 지금 뭐 한 8, 90%는 놓쳤습니다. 거의 객장에 가도 하도 오래된기니까 웬만한 사람 다 아는데 꽁지거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뭐 게임하는 사람들, 게임하는 사람들도 많이 안 보이고 자리 생활하시는 분 안 보이고 공지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지금. 그들은 왜 떠난 걸까? 지금은 옛날처럼 자리 장사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게 지금은 없습니다. 거의 뭐 하다 보면 이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안 하더라고. 대리 게임에서도 받는 거. 그게 지금은 많이 완전 거의 없어지죠. 왜 없어진 겁니까? 그게 삼시 따위는 지금 못 하게끔 뒷전이 없게끔 만들어요. 카지노의 강력한 규제로 게임 좌석 장사나 대리 배팅 등으로 생활하던 카지노 노숙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. 이들은 도박에서 손을 뗀 걸까요? 도박 안 하는 걸로 복귀하는 사람들은 1, 20%밖에 안 되거든요. 거기 다 외국가 가시거나 돈을 마련하려고 또 왔다 또 옵니다. 그래서 어차피 도박하는 사람들은 여기 아니라도 사회에서든 하든지 외국을 나가든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. 어차피 한탕은 아니니까 이 노름은. 강원랜드 수입이 1조 한 2, 3천억 되는데 밖으로 유출되는 외화가 2조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카지노가 없다고 해서 도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박장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겁니다. 대신에 부작용이 적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공통적입니다. 카지노 호텔로 향하는 입구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. 5층 높이의 아파트 10여 동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폐허가 된 이곳. 아파트 내부는 살림살이 대신 쓰레기로 가득하고 누군가에겐 소중했던 추억도 지금은 주인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.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표창장. 탄광회사에서 청춘을 바쳤던 광부들이 살던 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 2004년 탄광이 문을 닫자 이곳에 살던 사람들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 다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시나요? 다 나가, 아니 독보상으로 나 나가는 걸로 있어. 근데 왜 아저씨는 왜 여기? 아, 계속 거지 그래.
아, 여기 저 강원랜드 오시다가 오신 거예요? 아니, 아니, 저 동원대지. 예? 동원. 아, 석탄에서? 네.